예수님, 예수님, 우리 예수님, 예수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네. 아멘. 예수 삼아, 예수 삼아, 예수 삼아, 예수 삼아, 온또아리가토 원하신 아담이 주지깔 같았대. 와레니 수구이요 구다사다. 아멘. 아멘. 제가 며칠 전에 동경에서 오기 전날 책방에 들려서 조그마한 그림을 선물로 사고 있는데 일본 여성분이 아주 인숙한 분이 왔어요. 제가 이 그림이 어떠냐고 미국에 선물로 가져갈 것인데 이제 말이 이렇게 대화가 됐는데 내일 내가 미국 가는데 내가 당신에게 이 악기 한 번만 불러주고 싶다 하니까 불려달래. 그래서 그 기사땡이 있거든요. 기사땡을 카페, 한국말로 옛날에 다방이잖아요. 동경의 다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는 시끄럽잖아요. 근데 이어폰을 다 끼워주고 이어폰을 다 끼워주고 제가 이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일본말로 예수 삼아, 예수 삼아. 그러고 나서 이 무슨 곡이죠? 그게 최무림 목사님 말씀하신 아리랑입니다. 이분을 65년 전에 뵀습니다. 이름이 금방 기억나네. 그 훌륭한 신분 아리랑인데 일본의 사람들은요, 60세 이상 되는 사람은 몇 퍼센트를 아리랑을 아느냐? 200% 알아요. 아. 그러니까 주님이 제게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찬송을 부르라고. 그런데 김우라라는 여성분이 이 이어폰을 끼고요, 노래를 듣더니 한 번만 더 불러달래. 뭘까요, 내가 심하. 뭘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불러줬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불러줬죠. 70분을 불렀습니다. 눈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아,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오십니까? 예수 믿고 성령님은 2년 후에, 10년 후에 오십니까? 네? 알렐루야.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아멘. 순간에 성령이 오십니까? 아멘. 동시에 성령이 오십니까? 아멘. 성령은 따로 나중에 오십니까? 38년 후에 오십니까? 나는 그것을 너무나 못 깨고 말이야.
이분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지 믿는 순간에 내가 밤 10시인데 이제 가야 된다. 어디로 가는지 물어봐. 복고 있기 마스카네. 내가 전도하러 가야 된다. 와세다 대학에. 자기가 같이 가고 싶대. 밤 10시에서 12시가 전도하는데요. 그 금방 믿었던 김우라 여성이요. 전도를 잘하는지. 그 다음날 이제 미국을 올 때 아침에 여기 나왔더라고요. 그래 시간을 보니까 30분이 남았어. 내가 30분 동안 또 나팔을 불면서 전도하고 가야 된다 하니까 전도를 하는데 이걸 부는데요. 바로 경찰서 앞이라. 경찰서 앞이라 소리를 볼륨을 이랬거든요. 그 여성분이 볼륨이 너무 낮대. 이게 밖이니까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잘 안 들리는데 올리려 달래. 내 볼륨을 올리고 싶지. 뭐 올리면 바로 앞에 경찰서인데 끌려가잖아 또. 내가 열 몇 번이나 끌려갔는데 끌려가시고. 여러분 내가 끌려가면 자기가 대신 끌려가겠대. 이게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요. 확신이 넘치고 용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일본에 무슨 시계가 제일 유명하죠? 세이코. 네. 여기 세이코 참모 계십니까? 지금 세이코 참모 계십니까 지금? 없어요. 세이코? 그 상점에 백화점에 갔는데요. 8층 중에 5층이 세이코 파는 집인데 가서 그날이요.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밤인데 그게 점원을 보고 내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하얀 종이에다가 십자가를 세 개 그리고 이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님입니다. 양쪽에는 강도가 두 사람 있단 말이야.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갔다. 아멘.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 믿으면 일본 사람인도 예수 믿을 수 있다. 아멘. 일본 사람이라고 예수 못 믿나? 믿을 수 있다? 미국 사람만 예수 믿나? 아니야? 그러니까 이 24살 먹는 오크라 여성이요, 젊은 여성이 그대로 예수 믿는데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바로 옆에 점은 그 요상이라고 양상 중국계인데 중국계를 불러가지고 내가 종이에 써준 십자가 세계에 자기가 설명을 다 해주는 거야. 설명을 다 해주는데 그 요상도 좋아하지 줄라 그래. 자기도 천국 간다고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매일같이 예수 믿고 싶대. 할렐루야. 아멘. 나 시간이 가야 된다니까. 뒤로 보니까 키가 2m 20cm 되는 중국 교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교수인데 중국 교수인데 1m 58이라. 근데 보통 여러분 키가 큰 사람이 천재입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 천재입니까? 작은 사람. 키가 작은 사람이 천재인데 그 바보는 바보라. 이 몽고에서 키 작은 사람 바보라. 키가 2m 20cm인 사람이 영어도 잘하죠. 내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뒤에서 보고 자기도 예수 영접했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1분 전에 누가 예수 영접했는지 아세요? 1분 전에. 1분 전에요. 스미스라는 독일 분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여기 옆에 와와 있잖아요. 아세요 와와? 와와. 쭉 가다 보면 오른쪽에 가면 왼쪽에 와와. 거기요. 한 분이 이런 모자를 쓰고 해요. 코리안 베추런스라고. 그래 내가
심플파이 했거든요. 따라해보자. 따라해보자. 심플파이. 심플파이. 미국의 해병대 출신들 보고 심플파이 해보세요. 그것은 예수 믿는 확률이 99% 돼요. 심플파이 한마디 때문에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요. 이 할아버지가 나하고 나이 같지 물어보니까 You're like my age. I'm 65 하니까 자기가 October 22nd 10월 22일 날 90세가 된대. 1932년생이래. 그래가지고 너 이제 천국 갈 때가 다 됐다. 예수 믿나니까 말을 안 해요. 그래 그 자리에서 예수 설명해주고 너도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야. 목사만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말이야. 그래가 자기가 그 김종원 목사님 계신데 자기가 고백을 하더라고. 자기도 매일 예수님을 영접하겠대. 매일 바라보고 가겠대.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주소를 찍어 먹어요. 그 김장원 목사님이 사진을 찍고 스미스라는 분인데 내가 오늘 또 신방을 갈 거라고 설교 마치고요. 수박 저거 몇 통 사가지고 갈 거라고. 한 통 가지고는 감동을 안 먹어. 수박을 두 통, 세 통 사간다고. 어떤 다섯 통 사가. 얼마에 사겠어. 예? 그래 보니까 전화번호 찍었죠. 이 주소를 찍으려 했어. 왜냐하면 그럼 내가 기도해주고 편지를 보내주고 사진 찍으면 보내줘야 되잖아요. 뜻하면 올 때도 신방을 가야 되잖아요. 수박 열통을 사가지고. 아, 네.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기가 좀 안 될 자기 아들이 저에게 전해준대요. 그래 내가 일본 오라고 했지요. 내가 니온이 키때보다 사이 웰컴 투 도쿄 재팬. 좋아 죽을라 그래 몇 살을 했죠? 90살. 예, 한 살이 90살이죠.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았던지요. 바로 1분 전에요. 예배 시간 1분 전에. 그 다음에 그 오쿠라상이 그 쉐이코 있잖아요. 그 2년 만에 또 신방을 갔거든요. 3만 8천 명을 신방을 해야 되니까 1년, 2년 만에 가는 것은 빨리 가는 거라. 어떤 사람 5년 만에 가고 오라 그래,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2년 만에 그 세이코 집에 신방을 갔더니 오쿠라상 하니까 이제 몇 살이 됐지요? 네? 2년 만에 갔으니까 이 바보들은 뭐 있나요? 두 살 더 많아. 24살이야 했으니까 24살이야 했으니까 24살인데 2년 후에 26살. 아 바보가 아니구나. 나는 바보들만 뭔 줄 알았어. 26살 여러분 일본에서는 점원이요 뜯을미요 모아지 잘려요. 일본의 그 직장에서는요 상관이요 바로 신이라 신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자르면 누구든지 잘라버려. 근데 내가 오크라 상하니까 나를 딱 또 아 빌리 센세 빌리라 하거든요. 저 이름은 빌리고 성은 빌립니다. 이름도 빌리고 성도 빌리고 빌리 센세이 목사를 센세이랍니다. 의사도 센세이 선생도 센세이 빌리 센세이 하면 팔짝팔짝 일본 여성분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백화점에서요 그것은 그 높은 사람도 막을 수가 없었어. 사장도 막을 수 왜냐 예수 믿는 기쁨.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양상은 중국계 양상은 어디가 나니까 중국으로 돌아갔대. 할렐루야. 바로 며칠 전에 또 오기 전에요. 이틀 전에 고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했거든요. 찬양을 보니까 젊은 학생들이 오잖아요. 고등학생들이요. 오는데 내 학생이 와요. 내 학생이 오는데 내 학생이 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내 사람이 동시에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면 안 돼요. 눈치를 보잖아요. 네? 혼자 하실 때는 몰라. 내 사람이 동시에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이요. 근데 맨 이쪽에 키가 큰 학생이요. 제일 강경하더라고. 기쁨이 넘치고. 근데 자기가 친구를 불러요. 헤이 도마다치 키트 이래. 그 친구가요 오더라고요. 오는데 내가 갔지요. 그 친구를 또 전도하려고. 가니까 이 키 큰 학생이 나를 막더니요. 내 입을 막아. 그 내가 저 학생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니까 입을 딱 막 말하지 말아 말하지 말아. 알고 보니까 지가 띠가 아주 지가 전부 예수님에 관해 설명돼 있죠. 천국에 관해서.
내가 학생을 불렀어. 네가 말이야, 한 사람 예수님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너는 천국에서 멜류관 하나 받는다. 너가 열 사람이 전하면 열 개 받는다. 백 사람이 전하면 백 사람이 전하고 백 사람이 예수 영접하면 몇 개 받지 멜류관을? 100개. 100개. 아멘. 그 멜류관이 무슨 멜류관인지 아세요? 그 멜류관이요? 잘 모르시죠? 역시 바보들 모르는 거예요. 들어봤습니까, 목사님? 생명의 멜류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도의 멜류관. 아닙니다. 기쁨의 멜류관이라. 성경에 전도의 멜류관은 없어요. 그 성경이 있는지 모르겠다. 비싼 성경이 있어, 비싼 성경이나. 싸구리 성경이 없어요. 기쁨의 멜류관. 아시겠죠? 그 학생이, 키 큰 학생이 뛰어가더라고요. 어디 어디 가래? 도구도구이. 그러니까 자기 집에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는 거.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예수를 오래 믿으면 빠질 것 같아. 이 성령이 빠지는 것 같아. 너무 불쌍해. 교인들 보면 너무 불쌍해. 오래 믿는 교인들 보면 너무 불쌍해요. 하여튼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전체가 그래. 여러분, 12월 31일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예, 그 예배 시간에 전화 받아도 천국 갑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천국 가는 거는. 12월 31일 날 한국 근사님이 일본 스즈키 상을 83세 되는 분을 84세 되는 분을 이렇게 모신다고 나를 불렀어요. 뒤에 가니까 나는 이 사람을 30년 동안 전도해도 예수 믿는다. 빌리 목사님이 좀 전도해달래.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도는 이 낚시와 같아요. 낚시 던질 때 어떤 사람은 바보들 이래 던지요. 낚시를 던질 때 바보들은요 뭘 던지는 아세요? 입값이 없이 던져. 그거를 뭘 한다고요? 그걸 누가 그런다고요? 예, 바보. 바보들은 입값이 없이 던져. 2시간, 3시간 기다려. 자기가 5시간 기다려. 자기가 성이 나가지고 낚시들 다 불러버린 것만 집에 가서 싸우고 그래요. 바보들은 그래요. 천재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천재들은 도움을 낚으려면 입값에 뭘 물리죠? 잘 모르시죠? 홍어를 낚으려면 뭘 물리죠? 입값에 따라 고기가 달라요. 이 천재들은 달라요. 벌써 아, 내가 이게는 오늘 여기가 흑돔이 많겠구나 하면 그 입값을 준비해서 던지면 올라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처럼요, 이게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도 그런 영적인 테크닉,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악기를, 아니 한 달 전에 일본에 누가 죽었죠? 아베상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베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한 가지를 해놓고 갔어. 좋은 일을. 나에게 작년 8월 8일 이 악기를 보내주고 한 달 뒤로 죽어버렸네. 그래서 이 악기를 가지고 시부야에 동경 안에 13군데 전도를 하거든요. 한 곳이 시부야는 데는 40만 명이 하루에 다니는 곳입니다. 우에노, 신주쿠, 이케부쿠로, 록봉기, 신바시, 긴자, 또 일본 안에 돼 있습니까? 동경에? 록봉기. 어, 니혼고 조지 됐으네. 네. 그래가지고 이 악기를 불면요 사람들이 모여들어. 누가 제일 예수 잘 믿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어느 민족이 예수 잘 믿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니혼진. 니혼진과 일본 예수 제일 잘 믿어요. 일본 사람이요. 일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예수 잘 믿는지 아세요? 청년, 대학생, 교수, 술꾼, 그 다음에 노름장이. 그 중에 누가 제일 예수 잘 믿을까? 노름장이. 너 술꾼요. 나는 술꾼을 보면 천국의 보석으로 보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술을 마시잖아요. 술을 마시면 마음이 넓어져. 일본 사람들은 술 안 마신 사람하고는요 평생을 가도 남모르는 사람은 이야기를 안 해.
그 술먼 사람은 딱 하면요 누구든 이야기가 돼. 할렐루야. 그럼 나도 술먼 취하죠 이래. 그만하지. 와다시와 예수사마 신지때 이룬다즈까라 이츠가 내 신다라 된것고 이마스 내가 언젠가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기 때문에 와다시와 예수사마 신지카이 그래가지고 욕봉기에서 네 사람 주님 영접했습니다. 아멘. 밤 11시 돼서 막차가 갈 때가 됐잖아요. 시계를 보면 뛰어오니까 앞에 누가 시커먼 유니폼을 입고 와요. 부인하고 시계를 보니까 15초 남았어. 15초 보니까 멕시코에선 장군이라 루이스 장군이라 그 부인은 낸시 여사고 12초 동안 전도했는데 주님 영접했을까 안 했을까? 영접 안 했으면 얘기를 안 하죠. 안 했죠. 씨, 제시들은 뭐라고 천재 위에 만지라고 하지. 아, 성인 정신에. 그, 아니 나는 장군 보고 전도했는데 장군 보고 비리 번쩍번쩍해요. 그래 해군이라 보니까 멕시코 해군. 나도 해군이란 말이야. 나는 네비 씨였단 말이야. 네비 씨 유디오. 그러니까 말이 통해. 뭔가 걸려야 이게 마음이 빨리 열려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 사람에게 전도에 12초 동안 전는 영접하기는 아내가 부인이 부인을 마누라 그래. 마누라가 주님을 먼저 영접하래. 낸시가 내 시간 났단 말이야. 아니고 뛰어갔는데 낸시가 딱 들어보니까 부인이 남편 보고 막 예수님이 설명하더라고. 할렐루야. 예수 믿으겠지요. 예, 루이스 장군요. 명함도 안 주고 줄 시간이 없어요. 그래 뛰어가니 차가 막 끝나가 그래. 빨리 탔지요. 그래 손이 낀가가지고 문을 열고 다시 집에 갔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넘치고 용기가 넘치요. 할렐루야. 아멘. 얼굴이 달라져. 스님 전도에 스님 전도가 제일 좋아요. 스님들. 예, 보상이라 보상. 절대로 중일하지 마세요. 중일로 말하면 기분 나빠 안 믿어. 예수 믿어. 항상 정중하게 중림하세요. 중림. 예수 제일 잘 믿어요. 그 사람들은 평생 불교를 믿어도 기쁨이 없잖아요. 천국에 소망이 없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잖아요. 불교는 찬송이 없잖아요. 우리는 찬송이 있는데요. 이 찬송은요. 사람을 낚는 고기를 낚는 그 입값처럼 미끼처럼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미끼입니다. 미끼. 천국의 미끼. 아멘. 아멘상이요. 무슨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떠났다고요? 아끼주고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지옥 갔지요. 아끼를 100개 줘도 지옥 가. 지옥 갔지요. 그래가지고 방송국에서 일본 채널 4번하고 채널 7번 7번하고 왔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미국에서 왔냐? 내가 일본남 두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원래 평양에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일본으로 인도 왔다. 나는 언젠가는 일본에 안 살고 북한에 가서 내 생명을 바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할 아멘.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아베 수상이 이걸 선물을 했냐? 아베 수상 난 모른다. 그 사람도 나 모르고 나도 모른다.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텔레비 방송했어요. 예? 그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고 나는 그랬습니다. 내가 일본에 온 목적은 일본 사람들은 정직하고 깨끗하고 또 뭐하죠? 좋은 점이 뭐죠? 정직하고 깨끗하고 뭐 깨끗하고 소식하고 예, 돈 많고 그런데 머리 좋고 그런데 0.4%밖에 천국 못 간단 말이야. 예수 믿는게 천국 가는데 일본 천황도 예수 믿는 자유가 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50%가 천국 간다.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보다 다 뚱뚱하고 머리도 안 좋고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안 좋고 말이야. 그런데 왜 일본 사람이 0.4% 못 가느냐 말이야. 내가 일본에 온 것은 1%로 올리기 위해서 왔단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99%가 아니라고. 1%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1%면요
99% 일본 사람을 다 움직일 수 있다고. 아멘. 이거 예수 믿는 능력이라고.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지금요 내가 일본에 가니까 12년 반 전에요 0.4%가 이제는 0.44%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니 그래 또 박등병 목사님이 오늘 또 그 열심히 하라고 불루한 봉투를 푹 찔러주네. 그런데 이랬습니다. 박 목사님 괜찮아요. 근데 훔쳐갈까 비에다 갖고 훔치나. 예? 여러분 이 봉투가 아닙니다. 아버지. 천국에 천국을 확장하는 미끼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할 때 그대로 맨 입에 하지 마세요. 전도할 때 맨 입 하지 마세요. 커피로 한 사주세요. 그 커피가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미끼라고요. 아멘. 수박이 수박이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미끼라고요. 천국의 미끼라고요. 아니 조총련을 그 박재순이 난 90세인데요. 네 번째 가니까 네 번째 가도 그 부인도 90세인데 아니 그 어디고 도쿄 한복판에 살거든요. 조총련의 교장선생님 했다가 전국 가야 되잖아요. 조총련도 북한 빨갱이도 그렇잖아요. 아멘. 북한 빨갱이도 천국 가야 되지만 그래가지고 가니까 부인이요 더 빨개. 그 남편 되는 분은 그래도 이야기를 해. 그걸 내가 이게 아리랑 부르면 따라 부르고 그래요. 부인이 더 빨개요. 그래, 그래가지고 다섯 번째 갈 때 주님 말 좀 하세요. 말 좀. 왜 말을 안 해요. 말 좀 해. 아이, 주님이 말을 안 하고 마음에 움직임을 주더라고. 어떤 날은 골치 아파. 말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솔직히 골치 아파. 그래가지고 지혜를 주시는데 이 양반아 무신론자에게는 영적인 이야기만 해가지고 안 된다 이거야. 영적인 이야기가 무신론자고 안 맞다 코드가 안 맞아. 요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과일이라는 것을 딱 보여요. 과일. 그래 가다가 의외로 시장이 크잖아요. 은행 시장이 좀 싸거든요. 싸구리만 파는 데라. 예? 그래가지고 45달러치를 사가지고 두 봉지를 들어가지고 가니까 그때는 내 힘이 좀 생겼지. 교장 선생님 사모님 했지. 사모님 불렀지. 사모님 빼봉지 두 봉지를 가져왔거든. 그래가지고 90세 노인 할머니가 이야기를 그걸 그 다음에 갈 때 50달러 사갔다고요. 그 다음에 또 올 때 또 사갔다고. 아직까지 세 번 사고 이번 주 가면 또 네 번째 갈 거라고. 네 번째 가면 신발도 안 신고 뛰어올 거라고. 여러분 이게 지혜라고. 귀에는 안 들리지만 주님이 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직까지 그분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분이요 죽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면 그 가족의 아들이 살거든요. 그 조총련 간부를 했으니까 교장생 자기 학생들 다 불러놓고요. 그 공산주의는 명령체잖아요. 명령체제니까 얘들아 너도 다 예수 믿으면 예 알겠습니다. 아멘.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세요. 예수 믿는 기쁨, 예수 전하는 기쁨, 예수 전하는 사람이 기쁠까? 예수 영접하는 사람이 기쁠까? 똑같아요. 오나지 따라 합시다. 오나지. 오나지. 영어로 뭐라 하죠? 영어로 똑같아요. Same. 영어 잘하시네. 오나지. 똑같아요. 나도 성령이 충만해지지요. 그 사람도 충만하지요. 야, 그 아까 학생 생각하면 생각해서 내 관계 생각할 때마다 자기 가족을 전도했는데 뛰어가는 거 바로 그 시간에 5분도 안 됐는데 2분도 안 됐는데 자기 친구를 전도한 거 5분도 안 됐는데 자기 집에 뛰어가 왜 뛰어가는 거 엄마 요상에게 전해야 되는 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식민지 생활 몇 년 동안 잡았죠. 식민지를 잡았죠. 이걸 아무도 몰라. 40년 아무도 몰라. 불쌍해 죽겠어. 한국 사람들 얼마나 바보냐면 36년이 아니라고요. 40년. 34년 11개월 19일 23시간 동안 잡고 있었다고. 40년. 이 방송국에서 그거 알아요? 34년 11개월 19일 23시간. 여러분 나는 갈 때에 일본 외놈들 잡으러 갔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영안을 열어주세요. 너 아버지를 생각해봐라.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신짓고 이렇게 벗고 여기에서 신발 이 구두상을 했다고요.
닦아주기도 하고 수리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근데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75년 전에까지 일본 놈들에게 얼마나 골치 아팠을까? 인종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근데 주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르게 생각해라 그래요. 다르게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일본 말도 몰랐죠? 일본 글도 몰랐죠? 일본 문화도 몰랐죠? 그런데 구두방을 할 때 반자반자 닦아주니까 일본 사람들이 가면서 아리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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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많이 도와줬겠어요. 여러분 생각 하나가 완전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아, 내가 옛날에는 일본 사람을 지뢰했는데 우리 아버지를 인종차별해 있을 건데 아니다.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를 또 찾아오고 구두를 사가고 수리를 하고 하면서 아리가또 아리가또 하는 그 모습들이 눈에 보이니 그때부터 일본 사람이 내 눈에 천국 보석으로 보인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부터 문제가 달라져. 그때부터요 내가 일본 사람 다가가잖아요. 다가가면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달라가면 이 사람이 먼저 나를 알아. 그거를 뭐라 그러죠? 영어로 뭐라 하죠? 필링이라 그래. 또 텔레파시라 그래. 제가 쿠바 가서요 대통령 집에 가서 쿠바 카스트로 대통령의 말을 타는데 그 경호대가요 마이클 경호대가 말을 타보라 그래. 말 못한다니까 일로 오보래. 말을 이렇게 만져보래. 만져봤거든. 너가 말을 타고 싶나 그래. 타고 싶다니까. 말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져보래. 그런데 그 마이클이라는 친구가요 스페니스 말로 하는데요 못 알아듣는 것은 그냥 이래 하고 알아듣는 것도 이래 붙지. 근데 말을 싫어하면서 타면요 갈 때는 잘 간대요. 말이요 갈 때는 잘 간대. 아무 표시 없이 간대. 근데 말을 타고 하면서도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이 그 절벽에 그냥 꼴창 뿌린대요. 근데 말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벌써 설 때 옆에 설 때 타차기 전에 말이 벌써 안 돼요. 나는 그걸 그때 배웠습니다. 아, 내가 일본 사람들을 사랑한 마음을 일본 사람들이 저 알아요. 벌써 어린아이 한 살 먹는 두 살 먹는 다 알아요. 벌써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일본 사람뿐만 아니고 이곳에 있는 사람 교인들끼리도 천국 보석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 그래요. 영안이 닫힌 사람 누구를 해코지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에? 있잖아요. 영안이 닫힌 사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 악령이 충만한 사람은 널 비판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을 볼 때에 중국 사람 볼 때에 네팔 사람 볼 때에 인도 사람 볼 때에 보석으로 보여.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4시간 거리에서 저를 초청을 몇 번이나 하죠. 기차를 타고 4시간 동안 가잖아요. 내가 밥을 사지요. 인도 사람들 인도 청년들이요 네팔 사람들요 또 저 멕시코 사람들 또 저기 어디고 파라과이 사람들 또 저 터키 여러분 터키에 지금 노래가 하나 유행되는데 이 노래가 무슨 곡인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거울이요. 나사상 이미신 나사상 이미신 나사 나사 나사상 나사상 이미신 무슨 노래요? 기토게 기토산야 기토산야 기토 그 다음에 초계절계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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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28년 전에 28년 아니 좀 이상합니까? 28년 전에 그 노래를 불러줬는데 지어준데 특히 유행가처럼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 김하루 목사님 그거 가지고 모르고 왔더라고요. 어 그 노래들 못 들어봤대. 없는 사람들만 김하루 목사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노래 못 들어봤습니까? 네. 근데, 너 사상이 미신. 근데 애들이 있는 데는 못 가가지고. 아 그래요. 예. 여러분 하여튼 음악이라는 것은 믿기라고요. 예? 내가 왜 그 노래를 지어줬는가? 듣기에 모든 민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거기다가 이제 또 다른 노래 지어줬거든요. 여러분 산토끼 토끼에 송아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거는요 기독교인이 다 지었는데 세계적인 곡들입니다. 아세요? 좀 아세요? 한국 노래 있잖아요. 아까 그 불렀던 이제 아리랑이요 세계적인 아, 그 카나다 교회에서는 다 찬송가에 들어가서 미국의 연합장로교회는 찬송가에 벌써 들어가서 근데 가사를 보니까 좀 골치 아파. 내용이 너무 많아.
찬송은 간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부른 찬송 예수님 예수 얼마나 간단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네. 와다시마다메니 주지가에 가겠대. 와레노 와레니 수구이요 구나사다. 아멘. 여고요 일본 사람들 찬송 하나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려. 할렐루야.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이 48,800명입니다. 할렐루야. 제일 잘 믿는 사람이 와세다 대학교, 동경대학교 교수들, 그 다음에 그 중에 동경대학교에서는요, 그 박사들 있잖아요. 중국에선 박사들 있잖아요. 포닥 있잖아요. 포닥. 포닥. 중국 사람들 예수 잘 믿어. 신사들이고요. 중국 사람 중에 지지받는 사람도 있지만 젠틀맨도 많아요. 잘 믿어요. 잘 믿어. 저기 미얀마 있잖아요. 미얀마 사람들 잘 믿어. 뜨거워. 일본 사람들은 냉랭해요. 초상집 같아. 그래서 제가 그 일본 교회를 바꾸고 있습니다. 찬송가도 떡을 먹고요. 기도도 떡을 먹고요. 진지함이 없고요. 이제는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빌리 그냥. 저 성이 빌리고 이름은요? 빌리 빌리. 동경은 빌리 빌리 다 합니다. 이 카우보이 맞아. 널 쓰고 다니거든. 밤에 잠을 자도 쓰고 있어. 여러분 예수 날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종교인이 돼버리면요 예수 안 믿고 교회는 잘 다녀. 헌금도 잘하고 다 잘해. 또 일등 교인 같아. 근데 지옥가. 예수님 사모함이 없어. 이거 방송 나옵니까? 방송 나옵니까? 안 나오네 하세요. 네 딸릴게. 내가 어제까지 노가다가 왔는데요. 노가다를 같이 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방송 나왔거든. 말을 못 들었어. 하루 종일 일주일 내 노가다를 해도 찬송을 안 부르고 기도 안 하고 예수 한번 생각 안 해. 안수 집사 안수 집사 지하고 이기라고 누구죠?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종교인 되어버려.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예수 몇 번 생각하세요? 내가 전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24번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다리고 예수님 기다리고 반드시 성경을 하루에 한 절씩 30번을 써라. 외우고 찬송가 예수 그거 예수 너를 오라네 했잖아. 영어로. 그 다음에 재진 맡은 우리 구조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거 하루에 30번을 불러야 크리스찬이란 말이야. 근데 일본 사람들은 다 안 좋으면 아는데 숙제는 너무 잘해. 아. 숙제는 1000%. 30분을 쓰는 반드시 30분을 전화해. 전화하지 마. 내 골치 아파. 전화 앞에 담을 골.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숙제를 내주죠. 여러분 일본에는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 믿어요? 거기 예수 믿는 것이라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아 야쿠자 회장을 87대 회장을 전도하러 갔는데 24년 동안 신옥기 근사님이 전도해도 안 된대. 가재 갔는데 차를 나는 7분일 바깥하네. 진작 말하지 뭔다고. 신옥기 근사님이 말은 안 했어요. 그래 갔는데 영감님이 이리 앉아있어. 그날이 자기 생일이래. 그래가지고 내가 굳은 게 아니고 당신 스무 회장이라 천국 못 간다. 스무 회장은 근세가 굉장하거든요. 실험 협회 회장이잖아요. 전에 당신 예수 믿어 같이 천국 가자. 이 자리에서 믿을 수 있다. 오늘은 나는 7번 차를 타러 온 것은 당신 때문이다. 모든 게 아니고 기속말을 해주죠. 오늘 기회 놓치면 당신은 영원히 지옥 갈 수 있다. 그런데 그분이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해 2분도 안 걸렸어. 근데 좀 저도 어디보다 사야다만 봉투를 가져오더라고요. 선생 이거 스코시를 닦게
보니까 5천 원이면 50달러가 들어있어. 일본은 50달러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정성. 그래 안에 것은 내가 사 먹어버리고 봉투만 되게 끌어놨습니다. 내 평생에. 일본 사람들이 예수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근데 일본에는 2억 가지 신이 있거든요. 800만 가지 신이 아니라 제가 조사해 2억 가지 신이라. 잘못하면요.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을 쫄병으로 여든지 예수님을 오야봉으로 여든지 연다고. 예? 근데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에 여든지 밑에 여든지 예? 그러면 더 뜨거운 지옥에 빠진다. 당신이 그냥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보통 방에 들어가는데 예수 믿으면서 다른 신을 섬긴다. 오야봉으로 섬긴다. 쫄병으로 섬긴다. 가장 뜨거운 불이 간다. 김일성이 같이. 그럼 그 사람들은요 금방 결정을 못해. 평생 동안 여러 가지 신을 섬기잖아요. 아홉 가지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평생 동안 금방 결정 못해. 참 30분 어떤 사람 3시간 어떤 3일 동안 생각하고 찾아와 찾아올 때나 막 웃음꽃이 피가죠. 빌리 선생 오다시 기말이 마시다 기말이 마시다.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예수님만 믿기로 결정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그 관계가 말을 못해요. 일본 사람은 그걸 잘 안 돼. 다른 신을 잘 못 버려. 근데 경고를 반드시 하면 경고를 받아들여. 우리 한국 사람은 예수 믿으면 저절로 물으시잖아요. 다른 신을요. 불교라면. 근데 그건 놀라운 축복이라고. 일본 사람은 그럼 축복 못 받는가?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보다 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신을 잘라버리고. 잘라버리고. 예수만 믿으면 더 복을 많이 받는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심해가지고 누구하고 비교하면 어느 나라 비교하면 안 주려고 해. 여러분 할로윈데이 아시죠? 호박에다가 뭐 귀신 숨기는 날. 일본에도 그게 들어왔습니다. 5년 전에. 들어가서 신주쿠에서 할로윈 그 파티를 한대요. 하는데 빌리 목사를 초청하더라고. 아, 할로윈 초청하는데 파티에 목사가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에?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돼요? 귀신이 숨기는데. 그건 지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주님 좀 가르쳐 주세요. 말을 안 해 주님은. 주님 귀가 어두웠어요? 내 말 못 알아듣겠어요? 3시간 4시간을 그렇게 기도해도 안 나가죠. 그건 내 마음속에 그냥 가고 싶더라고.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가서 스페인 말로 한 20분 동안 착 하니까 박수 갈채 받았죠. 그 다음에 영어로 했죠. 일본말 했죠. 근데 파티가 있는데 여기에 여러 여자가 6명이 앉아 여기에 빨간 셋다이 미키상이 앉아있는데 미키상이 전도를 하니까 이래. 나는 예수 믿고 싶지만 우리 조상 때부터 불교를 섬기고 왔는 가정이라 안 된대. 데키나이 됐어요. 오다시 북교다지. 오다시 센소카라 북교다지. 안 될 게 뭐 있노. 그러니까요 그때 주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 미키상 내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와다시는 우마네토 끌어와 강국이 됐어요. 니혼고 와카리마스카? 네 일본말 알아듣겠지요? 와다시 우마네토 끌어 강국이 강국구 한국이거든요. 해봅시다. 강국구 강국구 네, 한국. 내가 태어난 곳은 한국인데 내가 어릴 때 한 살 때 눈을 뜨고 보니까 전부 들려오는 소리 중님들 목덕 소리였단 말이야. 예? 그 다음에 그거 결혼시키는 거 뭐 이렇게 몽단귀신 몽단귀신 결혼하는 거 봤습니까? 아 그럼 좋은 사람이라. 몽단귀신은 처녀가 죽었다 총각이 죽었다 나중에 그걸 알고 서로 사돈을 맺는 결혼식을 하느라 죽은 처녀가 거의 몽단귀신 결혼식이라고. 그런 것밖에 못 봤어. 내가 한 살 때 두 살 세 살 때. 그런데 예수 삼아가 예수님이 중님들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예수님이 불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수십 년 기다리고 수백 년 기다리고 수천 년을 기다렸단 말이야. 그 중에 중님이 예수 믿고 나니까 좋아서 자기 불교인들을 데리고 같이 모였다. 모였는데 그때는 교회가 없었고 자기 절간에 모였다. 절간에 모인다 할 줄은 몰랐다. 뭘 예수, 그래 예수님 예수님밖에 몰랐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집을 빌려가 모이고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어, 전도사님 불러가지고 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이곳에 저곳에 이곳에 저곳에 그것이 한국 교회가 부흥의 미끄럼이 됐다. 예수님은 불교인들 선 중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미키상이요 가만히 대학원 출신이거든요. 스페인까지 공부한 사람이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뜨겁게 말하니까 진실 같아. 나는 뜨겁게 말해도 진실같이 보이고 조용히 말하면 더 진실하게 보이죠. 근데 미키상이요 자기가 나 결정했습니다 그래. 결정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기쁨이 아니고 눈물 받아. 하, 울지. 밤 11시가 다 내 갈 때가 됐는데 미키상 네, 오다시 왔네. 가이리마스 예, 가이리마스. 울기 때문에 고개를 못 들어. 손을 가지고 그 감격의 눈물이라. 여러분 천국에는 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눈물이 있을까 없을까? 천국에는 눈물이 있다 1번 없다 2번 원장님 사모님 네? 천국에는 한국말 알아들게요. 네. 3번 기쁨만 천국에 남이다가 이루 아루까 또까 천국에는 눈물 받으라고요. 할렐루 감격의 눈물 받아. 제일 많이 감격하는 사람 누구냐면 십자가의 한쪽 강도 누구죠? 천국 간 강도 최고 감격해. 면류관 10개 받은 사람보다 더 감격해요. 면류관 100개 받은 사람보다 더 감격해. 아멘. 자기는 살인 강도였는데 그 순간에 예수 믿고 천국 왔다는 거. 예수님 얼굴 보고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 여러분 제가 그것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목사님 천국에서 봤을까 안 봤을까? 제가 7년 전에 골수암으로 또 그 백혈암으로 죽었다가 6시간 동안 천국에 가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나는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왜 내가 돌아왔을까? 이 결혼 많은 세상에 8가지를 보고 왔습니다. 이 8가지 본 것을 일본 사람들에게 그대로 하면 눈물 받아야 돼요. 일본 사람 종교는 참 남이 호랑개교 있잖아. 올라가는데 지금 남이 호랑개 어떻게 이 세상에 행복을 누리고 살까? 그게라고. 그게 종교라고. 심리 종교라고. 전 나는 그런 이야기 안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서 영광을 누릴까? 예수님을 보러 볼까? 예? 죄도 죽음도 없는 곳에 그 천국의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영적인 이야기를 처음 듣잖아요. 그냥 다 와. 할렐루야. 여호와 증인들. 여호와 증인들요. 하, 무식하고 무식한 여호와 증인들. 얼마나 주님을 잘 영접하는지 몰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통일교인들. 통일교에서 지금 일본에 30만 명이 남아있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와서 방송국에서 빨리 오라고. 빨리 와서 인터뷰하지. 그 통일교가 뭔지 내가 기독교 대표로서 좀 말해달래. 1시간, 2시간 말해달래. 일본 가면 또 그 가서 말할 거라고. 에? 통일교 이 사람 30만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텔레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말 잘해야 돼요. 신중하게 말해야 돼. 실수하면 그 사람들이 실수 가지고 꼬투리 잡거든요. 주님이 영광을 가려요. 나는 말 안 해. 통일은 뭔지 모른다. 나는 무조건 통일어도 예수 믿을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최고 좋은 해다. 남녀 호랑개도 다 예수 믿을 수 있다. 자유가 있다. 하나님이 예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천국 갈 사람. 여러분 스티븐 목사님. 천국 갈 사람 하나님이 예정에 있을까 안 있을까? 대답을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대답을 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어떤 사람은 넌 지옥 간다, 넌 천국 간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만들어낸지 말을 갖다가 이단적인 말을 만들어냈어요. 누구든지 자유가 있어요. 예수 믿을 자유. 거절할 수 있는 자도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하는 것이지 일본 사람도 야구자도 할렐루야. 남의 호랑개도 불교인도 요거를 알면요 신바람이 나. 황수감 박사만 신바람을 나는 건 분이 아니라 진짜 일본 현지에서요 신바람이 나. 할렐루야. 당신도 자유가 있다. 예수 믿을 자유가 아나타 뭐 지어 못해 이래요. 예수 삼아 수고인의 시대 신주룩과 도우가 안았다가 못돼 이루요.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어라.
주님을 영접하라. 99% 주님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네. 네.